이동수가 있으시고, 집만 이동하시고, 직장은 네. 이동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웬만하면 이동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차타차타 그래도 네. 지금 인자 머물리신 것 같아. 그죠? 네.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어. 지금.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네. 남자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그죠? 왜 울어? 네. 응? 갑자기 눈물 나? 에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본인도 나 같은 부리가 있거든. 부리가 어떻고? 네, 신부리가 있거든. 꿈 자주 꾸죠? 네. 그죠? 꿈 자주 꿔서 이렇게 꿈에서 다 일러주는 것 같아, 할머니가. 응? 꿈에서 할머니 안 보여요? 할머니는 못 봤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런 꿈 많이 꾸게 됐었어요. 그래도 본인은 누가 이렇게 본인이 빌든지 할머니가 그 전에 많이 빌어주신 것 같은데? 그죠? 어머니가 조금 하시고 다신 것 같아, 좀. 본인은 많이 빌고 댕겨야 되거든. 나 같은 애는 끼가 있어서. 응? 주위에 남자들 꼬이는 것도 쓸데없는 남자들만 있냐, 이렇게. 네. 아유, 속이 터져.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별별이 없어. 그렇게 살빼는 남자 보기 없어. 그래, 살빼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그치? 네. 자꾸 눈물 나지? 네. 내 팔자야, 허무사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 본인은 남자 보기 없기 때문에 부전히 돈만 벌어. 어떡하냐. 누가 이렇게 술을 잘 먹어?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지금 살아계셔? 네. 근데 이렇게 술로 한탄을 세워. 언니도 주상이 막혀있다 지금. 응? 누가 이렇게 따라댕겨 언니를? 어? 아우, 머리 아파 죽겠네. 언니도 주상이 이렇게 따라댕긴다. 근데 딴 데서도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걱정돼서 따라댕기는 것도 있고. 응?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왜 이렇게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 어? 한숨만 나오네. 딴 데서도 봤어요? 네, 그냥 답답하니까 잘 안 되니까 보긴 하는데 거의 다 그냥 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저를. 근데 힘든 거 웬만하면 티 안 내려고 하는데 이제 알면 막 얘기하시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나 같은 팔자를 했잖아요. 어? 너 지금 그래 무당될래? 어? 누를래? 이 식이야. 그지? 본인도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잘 못 느꼈었어요. 아니 조상이 따라다니는 거 알 텐데. 엄마 언제 들어가셨어요? 엄마 살아계세요. 엄마 살아계셔? 네. 그러면 형제신 누가 유산시켰어? 어? 그지? 본인 유산시켰지? 네. 하나? 네. 그 애기가 좀 따라붙어 허리 안 아파? 어깨? 아파요. 그지? 아,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 지금. 왜 그랬어? 어렸을 때 철 몰랐을 때 사고 쳤지 뭐. 그지? 허리랑 어깨 장난 아니게 아파 지금. 많이 아파요. 근데 어서 이 얘기 보내주라는 소리 안 했어? 네, 그냥 애 하나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시고 말씀 딱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보내줘야 돼, 본인. 그래야지 본인이 문이 열려. 응? 어쨌든 본인이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때로는 막 그러네? 고무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치? 그거지. 본인이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야. 응? 그 얘기가 실려서 그 본인 그거 군것질하고부터 이렇게 살찐겨. 미친 듯이 어떤 듯이 미친 듯이 먹어. 그치?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 듣고 있어? 얘기 보내. 그 여자 새끼는 본인 애기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 형제의 신유로 또 있다. 동생한테도요? 어렸을 때 죽은 사람 누구야? 저 어렸을 때요? 어. 엄마가 제 동생. 유산시켰어? 네. 자궁에 임신이어가지고. 자궁에 임신, 그러니까. 본인 자식도 있고, 형제의 신, 유산시킨 애기도 있고, 엄마. 그지? 네. 아이고, 이렇게 둘이나 따라 붙고 댕기니. 어? 엄마 아프지 않아요? 요즘에 좀 아프시다고 하세요. 그죠? 하루하루 다르시다고. 신바람이거든. 엄마 그렇게 아프신 거는 신바람이라고. 언젠간 엄마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본인의 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알죠? 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 그걸 바람을 재워야지. 어쨌든 본인이 막 여기가 답답하고 촌불나서 여기가 답답하고 울고 앉고 싶으면 굴뚝같아. 그죠? 네. 막 집에서도 막 이게 폭발해. 어쨌든 집에도 들어가기 싫으네? 여기가 너무 답답해. 그거 나도 모르게 앉아서 주저앉아서 막 우는 게 그래서라는 거야. 이걸 화풀이를 못하니까. 응? 자기 본데 마음 뜻대로 안 되죠? 네, 다 그래요. 다 그렇지? 네. 근데 왜 죽으려고 마음 먹었어? 어?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살기 싫었었어요. 아. 그렇다고 죽으려고 마음 먹었었어? 어? 본인 죽으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어? 본인 죽으려면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버지 가슴에 못 박히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언니는 이거 신바람이야? 언니 죽으려고 마음 먹고, 응?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복받치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언니 본인이 스스로가 어? 악을 지르는 거야 지금. 그지? 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 건데? 이거를 해결할 생각 안 했어? 네, 제가 저까지 그렇게 뭘 해야 됐다고는 몰랐었어요. 몰랐었어? 네. 어떡하냐. 지금 회사를 댕겨도 언니가 그걸 댕겨도 그냥 여벌이야. 그치? 네. 그냥 여벌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사는 게 지금 재미가 없어. 본인이 지금 35이면 재밌어야 되거든?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여기 답답하기만 하고 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왜? 이게 바람이 신바람이니까. 할머니가 자꾸 불쌍하다고 그렇게 만지잖아. 본인의 치. 느낄걸? 모르겠어?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본인의 치 이렇게 만져. 우리 애기 어떻게 하냐. 불쌍하다고. 이렇게 만져. 할머니가 만지면 안 되거든. 그죠? 그 언니네 집안에, 조씨 집안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사람이 누구야? 막내 삼촌이요. 그지? 네. 아, 미치겠네 진짜. 네,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막내 삼촌이 좀 가엾다고 쓰다듬으시는 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 그 막내 삼촌이 죽은 지 오래됐죠? 네. 그 삼촌이 장군이로거든. 장군이로 와서 자꾸 본인이 저걸 해. 어쨌든 술 미친 듯이 먹고 싶지 않아? 아니 근데 예전엔 많이 마셨었는데 안 마신 지 1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 할머니가 좀 막았거든. 본인이 술을 계속 먹으면 본인 주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는 자제를 시킨 거거든. 바람을 이거를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답답한 게 확 뚫리거든. 그리고 일생생활이 있죠.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요. 지금 본인은 누가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 집에 가면 누가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본인은 한글을 듣고 한글 흘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붕 떠 있어.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봐도 재미가 없어서 아 그냥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항상 늘 그 마음이야. 그죠? 어쨌든 먹는 걸도 막 또 스트레스 풀고. 그냥 맨날 천 번, 만 번 이렇게 전보로 다니면 뭐하냐? 답답한 건 맨 마찬가지인데. 그죠? 실천을 해야 돼,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돼, 본인이. 그리고 본인은 한 곳에 의탁을 하셔야 돼. 한 곳에 이렇게 단골로 댕기면서 본인이 이 길을 안 가려면 눌러주세요. 비를 기도라도 해야 돼, 본인이.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그걸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더한 거야.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또. 어? 여유가 있으면. 그치,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고. 부모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알고 싶어요. 무슨 연세가 어떻게 됐죠? 아버지 62년 12월 16일입니다. 62년생이세요? 네. 62년생이면 딱 범띠네요? 네. 60. 우리 안 좋은데? 12월. 16일 음력이. 16일. 또 엄마는? 68년 4월 13일 음력이에요. 68년? 67년으로 봐주세요. 67년? 네. 55세? 네. 양떼? 네. 생일은? 4월 13일이에요. 3월? 4월. 4월? 13일. 아이고, 그래요. 아버지는, 네,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무릎 꿇고 절에 들어와 스님 팔자고, 엄마는 무당 팔자고. 그 둘이 만나서 사니까 이렇게 고달픈 거야. 어?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시고, 어? 엄마는 올해 몸이 상당히 아픕니다. 아버지도 되는 일이 지금 답답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버지 운전 조심하셔야 돼. 네. 사고수 있어서 올해 갈 수도 있어요. 응? 아이고. 아버지 술 너무 좋아한다. 술로 그냥 한평생을 살으셨네. 어? 엄마가 지긋지긋하네. 어? 엄마가 이렇게 사신 것만 해도 용하시다. 아버지 팔자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스님 팔자니까 이렇게 술로 사시는 거야. 응?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 해도 용하셔. 아버지 머리 길 떠나고 운전대 잡지 마라 그러셔. 진짜 안 좋습니다. 아버지 7, 8월 때 잘못하면 언니가 아이고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엄마 상당히 몸이 아픕니다. 어? 엄마 완전 신병이네. 신바람이 이렇게 계속 올해부터 계속 쳐요. 작년부터 아팠어. 그죠? 엄마는 올해 저기 뭐 초상집도 가지 마시고 우리 길도 떠나지 마셔야 돼. 근데 언니는 딱 조상바람이 부른 거예요. 조상바람이 불어서 참 조상바람 신바람이네. 나 어느 누가 이거를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돼. 저랑 엄마랑 하려고 했는데 하긴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언제 하셨어? 작년 정월 대보름 되기 전에. 어디서? 동두천 쪽에서요. 동두천? 네. 동두천이 어디야? 서울? 아니요. 위쪽이요. 위쪽? 네. 경기도 쪽? 네. 근데 왜 안 하셨어? 하셨는데 잘 안 된 거. 잘 안 된 거인가? 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알고 지대로 알고 지대로 가서 해야지.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언니가 더 힘들었을 텐데.
작년 중순 이후로 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그때는 아빠 때문에 한 거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빠 고비예요. 네. 작년에 우리 아빠가 괜찮았는데. 작년에요? 응. 그거 안 해주면 안 좋으시다고 하죠. 아닌데, 작년엔 괜찮았어. 올해가 안 좋은 거지. 올해가 다 안 좋은 거지. 올해는 이 조상팔에 신바람 불어서 올해 사람 하나가 나갈래 죽을래 이러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범띠잖아요. 올해 범띠들 엄청 안 좋은데. 더구나 엄마가 양띠인데 올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했으면 오래 했어야지. 작년에 미리 했어도 막아나가는 것도 저간데.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어? 올해 엄마하고 신발은 진짜 장난 아니게 아플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찾아봐야죠, 방법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 바람을 재우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신바람은 한 번에 하고는 안 돼요. 계속 내 믿음을 믿으셔야 돼. 어? 아빠, 엄마는 어차피 몸 이렇게 신바람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저기야, 아빠는 진짜 아무리 안 좋아요. 아빠 미리 막아주세요. 또 막아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응? 언니 엄마 아빠 아버지 걱정돼서 왔구만. 네. 그치? 네. 언니는 아버지 때문에 왔어. 네. 원래 이 아버지가 12월 16일생이잖아, 그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사주팔자인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갖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허전 세월을 너때까지 평생을 술로 사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번 해갖고는 안 돼. 한 집에게 당구를 잡아서 아버지를 자꾸 빌어줘야 돼. 자꾸 빌어줘가면서 당구를 잡아갖고 이렇게 빌어줘가면서 그걸 눌러줘야지. 그럼 아버지가 괜찮아요. 안 아프고. 언니는 그 아버지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엄마 아버지 때문에. 네, 그 아버지 쪽이 다 단명하셔가지고. 아버지를 명다리 이어주고 좀 빌어줘야지. 그래야지만 괜찮은 건데. 아유, 딸내미가 그냥 아버지 걱정. 엄마 부모 걱정이네. 그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치. 네. 근데, 마음이라도, 이제, 딸내미가 이렇게 저기 해주셔. 빌어주셔. 빌어주면 아버지 명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벌써 여기서 간 쪽으로 좀 많이 지칠 거예요. 그죠? 간 쪽으로 좀 안 좋다. 여기 휴지 있어. 에휴, 너무 울었어서 어떡하냐. 아버지 때문에 많이 저기서, 어? 빌어줄 수밖에 없어. 아버지를 조금, 뭐랄까, 좀 저기 해주셔. 에휴. 바람을 이걸로 진작 재웠어야지. 몰랐었어요. 몰랐었어? 네, 최근에 알아가지고. 응. 작년 그때, 제자조치 그때 알았어요. 몰랐었어요. 엄마하고 상의를 하셔서 오시든지 전화번호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나중에 상의를 하세요. 네. 응? 아버지 좋아할 수밖에 없어. 필요 줘야 돼. 본인도 그렇고. 저는 이번 올해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특이한 건 없어요. 바람을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알았죠? 엄마도 몸이 아프거든. 올해는 식구들이 다 안 좋다. 이거를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떡할 거야. 응? 방법을 세기를 찾자고요. 네, 저 찾아와 드릴게요. 동생도 혹시 가게 자기예요? 몇 살이죠? 동생 34살이에요.
34살? 네. 용띠네? 네. 내년에 삼재, 돌아오는 삼재예요. 네. 생일은요? 10월 22일 양력이요. 10월 22일. 남동생? 네. 아휴. 이 동생은 나랏밥 먹었어야 되는데.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어. 근데 나랏밥 먹었어? 못 먹었죠? 먹었어요. 네. 지금 뭐 해? 아버지랑 같이 일해요. 일해요? 네.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아버지 서포트, 아버지하고 같이 일해서. 어? 저만 빠지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제가 거기 들어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저 가는 거? 네. 뭐 쇠를 달아요? 아니요. 동생. 기계 쓰긴 하죠. 가게 기계로 쓰니까. 그니까. 네. 기계 뭐 쇠를 가게 뭐 다룬다는 소리 나와. 남동생 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물론 뜻없이 손을 조심하라고 나와. 남동생은 앞으로 4년, 4년이 고비예요. 4년 동안 조심하셔야 돼. 네. 천정 아버지가 만약에, 아휴, 그래도 남동생은 괜찮아. 아버지, 저, 아버지가 안 좋지. 응? 남동생은 내년에 둘은 삼재, 내년에 삼재만 잘 풀어주시면 괜찮겠어. 그래도, 남동생 그래도 막, 그렇게 날뛰지는 않네. 착하네, 그래도. 네. 식구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다 신경 써 있는데? 네, 다들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이쪽으로, 여기 쪽 한쪽으로 좀 안 좋아요.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 아버지 좀 저가. 잘못하면 아버지 쓰러지면 못 일어나. 네. 알았죠? 근데 남동생 괜찮아? 저거, 남동생 7, 8월 달이면 조심하면 괜찮아. 7, 8월 달, 저기 사람 조심하면 괜찮아. 근데 아버지가 문제예요. 엄마하고 본인하고. 네, 조선바람이 그 신바람 재워주셔. 네. 그러면 괜찮겠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오. 아버지 쓰러지면 못 일어나니까. 어?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